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는지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대형주 탑5가 지지부진하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역시 탑 넘버원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바이콜 사인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1위를 목표를 향해서 최근에 이제 평택 그 반도체 공장 제4 공장 T4 라인 설비 준비 작업에 좀 돌입을 했는데 이 P3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게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관공사도 PC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글로벌 선도권에 차지하겠다는 그 삼성전자 목표가 지금 깔려 있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그 텍사스 테일러시에도 벌써 약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되는 규모로 이제 파운드리 공장 이 공장을 짓기로 한 상태인데 여기에 P4까지도 가세한다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향후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 이익을 끌어올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에 그 펄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가를 EPS 곱하기 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어제 이제 삼성전자 나왔던 뉴스들 플러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EPS와 펄을 동시에 올려주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미 삼성전자가 지난 그 이대웅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할 당시에 국내 그 3년간 총 24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또 했었고 메모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그 선두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여기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 3나노 그 GAA 공정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TSMC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지금 약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쉽진 않겠지만은 글로벌 그 TSMC라든가 인텔, 뭐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 증설이 나선다는 걸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반도체 소부제 종목들도 같이 다 좋을 건데 일단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지금 최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코스피에서만 4조 3천억 순매수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쇼커버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슈도 물론 있지만은 환율 따위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이 기다려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세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삼성전자 쪽 뉴스 하나가 또 컨컵에서 그 4나노 시형 AP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전량 생산을 맡긴다는 뉴스가 또 나왔고 인텔에서 95억 달러 파운드리 주문을 TSMC 쪽에 맡기다 보니까 TSMC 물량 일부가 삼성전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루머도 돌 정도로 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상당히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그 이차전지라든가 뭐 메타버스 게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약했지만 오늘 약간 그 반대 양상입니다. 어제 납부가들 반대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하지만 현재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최근에 11월 12일부터 그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2조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그 DRAM 현물가 반등한다는 거 그리고 4분기 서버 DRAM 수요도 예상보다 상당히 좋다는 측면 그리고 오늘 그 일본 다이어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기존 11만 원에서 11만 5천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컨콜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4분기 내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서 목표가 11만 5천 원까지 올렸다는 거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고 북미의 그 4대 데이터센터들의 반도체 주문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 내년도 파운드리 평가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쪽에서 내년 판매 2배 이상 증가 예상이 돼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고가 라인업의 어떤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3분기도 세계분위 연속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 1위 달성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일단 11월 달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 부분에서만 벌써 40.1% 증가를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부분이 바로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황이 탄탄했고 모바일 시장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삼성전자 실제 우려가 됐지만은
P가 떨어지더라도 Q가 올라가는 구조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삼성전자 너무 건널 필요 없이 좀 매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현물 매수, 그리고 현현물 동시 순매수 그 매수인 상태고 콜옵션 풋옵션 모두 다 지금 상방으로 포지션 잡아내놨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우리가 망설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원 드리겠고요. 2차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로 복귀할 수 있을지 한번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